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검은 색깔들이 오늘 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더 ENM이 뱃세를 매도하고 최대주주를 변경한다는 이제 공지가 나왔는데요. 이게 차익 실현일지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세력들이 이탈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한 종목 공유와 그 다음에 회원 전용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뱃셀 오늘 13.46% 상승을 하고 마감이 되었어요. 시가총액이 776억인 한계 기업.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매출액 자체가 크게 의미 없고 단기 순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갖다가 끌고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BPS 자체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빠지는 상황이고요. 자산 가치 자체가 뭐 책정하기가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늘 뉴스가 났어요. 유무인기 개량형 항공기 개발 기업 뱃셀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장 전에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얘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장 전에 프리 IPO로 인해서 그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보다 좋은 효과가 날수 있겠죠. 왜냐면 자산 가치 자체가 공정 가치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내용이고, 코스닥 상장 기업인 뱃셀의 항공기 사업 부분 전신이 뱃셀 에어로스페이스고, 2019년도에 물적 분할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서기만 대표는 뱃셀 에어로스페이스로 뱃셀을 갖다가 팔고 더 E&M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기만 대표는 뱃셀보다 뱃셀 에어로스페이스에 좀더 힘을 싣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임원진을 한번 보면은 임원진이, 아, 이거 보시면 서기만이랑 그분이 빠져나오고 나서 별로 안 좋아요. 현진소대 이거 상폐당했고요. 더이앤엠 뭐안 좋은 회사 알고 계시죠? 그다음 뱃셀 아실 거고, 세원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폴라리스 세원 걔들이고요. 그다음에 액트로는 어딥니까? 이거 그거죠. EV 첨단 소재 이름 바꾸기 전이죠. 그리고 한국 BNC 여기는 그 제약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상품을 잘못 팔아가지고 거래정지 막 당하고 막 그랬었던 회사. 그리고 뭐 전부 다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계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했었다는 거알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차익을 보고 나왔다. 더이앤엠이 뱃셀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부러졌다는 걸알 수가 있고, 다른 주주들이 들어와서 이제 뱃셀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여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금 자체가 뭐 크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 조합을 끌고 들어오는 몇 개의 회사와 함께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려져서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치 만기일이 똑같아요. 납입일이 23년 9월 21일로 되어 있고, 표면이자 만기이자율 4%로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전환가액이 5,240원에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가입보다 좀더 나을 수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만약에 그 뱃셀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로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위더스 ENC라는 곳에서 65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미트 호텔 앤 리조트 그룹에서 또 65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단기 순이익 자체가 크지 않은 회사들이 무리해서 들어왔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차익 경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이 회사의 뭐 가능성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더 E&M이 좀 다른 쪽으로 쓰려고 했던 것처럼 나머지 여기 들어왔던 회사들도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세무제표상으로 보면 뱃셀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33.98%로 대략 34% 정도의 경영권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만약에 서기만이라는 분 그분이 50% 이상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뱃셀 에어로스페이스의 가치는 더 많이 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더 E&M 요거 잠깐 보시면 오늘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주가가 이제 이미 한계기업 완전 동전주도 이런 동전주가 없죠. 500원도 안 되잖아요. 하나 팔아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먹기 힘든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점차적으로 봤을 때이 회사를 다시 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겠죠. 누가 보더라도 이 회사에 대한 가능성은 주가 차익밖에 없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회사인 겁니다. 최근에 S맥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902원에 유상증자가 들어왔고, 장외 매수로 290원에 어떤 식으로 투자가 들어왔는데,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이앤엠이 뭐 마무리가 됐다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이어나갈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더이앤엠이 요거 지켜보니까, 아, 오성첨단소재의 시장성 지분도 가지고 있었고,
지혜로운 에너지 신환적 지분도 가지고 있네요. 근데 요거 보시면 차익 보세요, 차익. 장부가로 봤을 때 오성 첨단 소재는 약 50억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 지혜로운 에너지를 보시면은 3억 5천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8억 정도, 거의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손실은 크지만 지혜로운 에너지를 통해가지고 차익을 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전혀 상관성이 없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오리 에너지 보면은 11,330원까지 갔어요. 여기도 역시나 한계 기업 엉망이죠, 그죠? 유보율 들어온 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차익만 보고 나가려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는 없겠죠. 이미 유상증자를 들어와서 뭐 재무구조를 바꿨다고 하더라도 차익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으니까요. BPS 보시면은 여전히 한계 기업인 거 아실 수가 있고 시가총액이 4,732억 원이에요. 매출액과 당기순액에 비하면 시총은 상당히 높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오리 에너지는 자회사인 엑스트라리스이 글로벌 수산화 리튬 생산업체인 SQM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얘기해요. 이거 세 번째 리튬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크게 하이드로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EM 플러스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오리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개의 리튬 테마가 크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안에 뭐, 분명히 엔캠이나 뭐, 광물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이드로 이제 날아갔고, 지오리, 이런 식으로. 날아가면서 테라로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날아갔고, 지오리 에너지도 어느 정도 이제 차익을 보려고 하는 흐름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5월 4일부터 카모밀레 컨소시엄에서는 조합해산 및 청산을 통해가지고 관계를 해소를 했어요. 조합해산 및 청산을 하면은 바로 그게 청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팔아도 지분율에 대해서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4,300원이에요, 4,300원. 여기 5월 4일에 똑같은 페르시아에서도 똑같이 조합회사 및 청산 이런 식으로 4,300원에 진행을 하게 된다. 만약에 이게 기간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은 다시금 채권으로 돌려받으면 되는 거고, 전환 행사를 할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전환한 후에 시장에 팔아도 보고할 의무는 없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4월 24일부터 18일 이렇게 리튬 코리아가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환사 채권 인수하고 주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어디랑? 트라이언 파트너스, 뭐 포비 인베스트,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차익금 자체를 빌려가지고 진행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얘들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최대주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회사들에 있는 자금을 갖다 땡겨와서 이런 식으로 리튬 플러스를 만들어가지고 투자금을 빌려서 지분을 투자했다.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아도니스 투자조합. 이것도 다 해산을 하고 청산하고 나가는 모습. 여기 보시면 AB 프로바이어 세력조에 엮여 있는 회사 하나 나와 있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한국채권투자운용. 이거 나오면 무조건 세력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성첨단소재를 통해서 조경수 라인에 무조건 나오는 회사. 2,840원에 단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1인 계약 해지를 하고 이건 역시도 추적이 힘들어지게 만들어져 있다. 여기 임원진을 보면은 여기도 또 세원 있죠. 세원 있고 펭귄 오션 레저 대표이사. 이거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거기 있는 자회사예요. 그다음에 코디 유명하죠. 그다음 AB 프로바이오 이런 식으로 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확장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투입했던 자금들을 갖다가 조금씩 청산하는 모습이 강해 보인다.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23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점차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고 다른 쪽에서 나오는 자금들은 또 기존에 있었던 그 묶여있던 자금들 탈출시켜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SC 엔지니어링 7월 3일 오늘 공지에서 이렇게 처분 일자가 10월 30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원래 인수를 하기로 했던 부분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력지도 상당히 복잡해서 제가 다시 한번 줄여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검은 색깔들이 오늘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KH전자에서 이어진 이런 것들이 더 E&M을 지배를 했고 KH전자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더 E&M이 뭔가를 하기보다는 청산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같이 세력들이 움직였을 때 지분 투자했던 것들을 차익을 봤으니까 정리하기 시작할 거예요. 오성첨단소재는 KH전자와 끈끈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투자라고 진행이 있는 거고 뱃셀을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정리를 하고 여기 보시면 국보도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가 셀피글로벌 갖다 정리를 해버렸죠. 국보도 정리를 하고 뭐 나머지 다른 쪽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에이티세미콘 이것도 역시나 나가게 됐고 여기 있는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투자를 하기로 했던 그런 자금들은 점차적으로 두달세달 후로 나비빌이 바뀌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제가 주식 초보들을 위해서 강의 같은 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디언즈 인베스트 VIP 모시고 있습니다. VIP 모든 조건을 갖다가 반값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1억 이상이신 분들만 꼭 신청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투자금 이상의 수익률을 내드리고 손실 없이 교육을 배워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투자금 작으신 분들은 아예 친구도 받질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강의도 제가 수익률로 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면은 배워가시는 느낌으로 보셨을 때는 손절하는 금액에 비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실 거라는 거 확신할 수 있어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잠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전문가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인가요? 저 문견우는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인증하고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의 등기사로 제1등 믿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 ENM부터 차트를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원래 하려고 했는데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딱 보이죠? 여기서 한계가 왔다. 아, 그래서 뭔가를 다시 하기에는 테마를 엮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지금 보면 뭐 주변에 얘기 들리는 거는 S맥이 승마 쪽으로 뭔가를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뱃세를 팔고 나니까 그런 부분은 아예 넘어갔죠. UAM이라는 이 테마에 편승을 해서 ENM은 가려고 했는데 청라 쪽에 있는 그 건설 업체 그것도 지금 KH건설과 엮여서 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되니까 확실하게 움직이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일 거고 이렇게 되면은 아예 버렸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종목들은 여기서 한 번씩 이렇게 튀어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그러니까 내일부터 반드시 이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주주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 여기가 어느 정도 시세를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뭐 저기 다른 데서 했던 것처럼 뭐 액면 병합이나 그다음에 주식 병합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거래 정지 기간을 좀 가지고 띄우지 않을까 수량을 좀 줄인 다음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뱃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력성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있었던 이런 탄력성들은 아무런 내부 정보 없이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쪽에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주고받았던 통장 거래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왜냐하면 확실하진 않지만 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건 우리들이 추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거래량은 눈속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만약에 뱃수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아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다 하면은 차익을 볼 생각 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계속 축소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디언즈 멤버십 같은 것들은 이거는 우량주로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등락 있는 종목으로 해가지고 수익 보는 퍼센트보다 이 가디언즈 멤버십이 훨씬 더 좋아요. 절대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안정자금으로 나중에 어떤 목적자금을 형성을 하는데 불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 수량을 줄이잖아.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뭐 오늘 뭐 8시에 YTN에서 무슨 뭐 YTN 사이언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다고 얘기해가지고 주가가 좀 등락이 나왔는데 의미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여기가 구속이 됐다라고 치죠. 그러면 영상을 찍었을 때가 언제겠어요? 한 이쯤 되겠죠. 이쯤이 돼가지고 편집을 하고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YTN 사이언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의사나 뭐 약사 이런 건 아니에요. 기술에 대해서 소개라는 PD일 뿐입니다.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는 PD.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의사와 약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임상실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 값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등락이 나왔다고 해서 추격매매 해야지 카나리아 바이오 진짜겠지 이런 식으로 가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뉴스에 나온 모든 종목들은 상한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뉴스에 나왔던 에디슨 EV는 이미 거래정지를 당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는 팩트만 보면 됩니다. 카나리아 바이오가 밑에 뒀던 자회사의 납입 금액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떤 이 의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차입금을 빌려서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 근데 그 차입금조차도 택도 없다. 1년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3천만 원이 아니라 3천억 이거 다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고 삼성 통과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다. 어제 누가 질의하시길래 저도 이제 답변을 드렸어요. 이 기술이 정말이면은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파이프라인을 가져와서 이거를 돈을 갖다가 벌어 온다는데 외화벌이를 한다는데 얼마나 나쁘게 아니겠어요. 다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거래점이 혐의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 왜냐? 이건 피땀 흘린 여러분들이 돈이기 때문이죠. 그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오늘 여러 가지 최근에 있는 그 시나리오들로 봤을 때 2023년 4월 달을 기점으로
KH나 이제 쌍방울이나 여러 가지 회장들이 구속을 당하고 있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이 이탈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단합이 됐다가 이제 조직이 와해가 되면서 카르텔이 깨지는 모습,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 이런 종목들도 손절하시는 금액이 여기 이용하시는 금액보다 100배는 더 크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가디언즈 멤버십은 싸고 효율이 좋다. 왜냐하면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고, 저는 법적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명예에 실추되는지도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정도는 여기에 참여해서 가지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